회의가 이제 이만큼 진행되었고요. 물을 줄여서 붓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아까 펜붓으로 그리듯이 면은 넓적한 부분으로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줄 때는 뾰족한 부분으로 면은 이렇게 넓적한 면으로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붓을 돌려가면서
자, 이제 이 부분은 옆구리 쪽, 돌아가는 쪽, 외곽 쪽으로. 여기서 드로잉붓질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얼굴과 팔, 여기 중심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공간이 멀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뭔가 물감의 양도 조금 더 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이 끝이 아님을 계속 진행되는 면이 느껴지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좀 드러나고, 그리고 좀 접히는 그 얇은 뱃살이 있지만 그것은 작은 구조일 뿐이고, 옆구리의 이 원기둥, 큰 원기둥이 유지가 되면서 묘사를 해 주시는 게 관건이죠. 여기서는 일단 원색을 피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부분의 색과 비교를 해서 그려 주셔야 돼요. 여기는 좀 튀어나오고 돌아가고 튀어나오고 다시 돌아가고, 여기가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 여기부터 칠해 줄게요. 자, 드로잉 붓질은 이렇게 면과 이렇게 붓끝 이렇게 날카롭게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붓을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붓등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넓게 면이 나오도록 싹싹싹싹 벌려주시고, 조금 좁은 면은 이렇게 좀 좁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넓은 면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양대로 결을 이렇게 곡선으로 돌리면 덩어리가 더 잘 나요. 직선 터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터치,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아예 모양 그대로 써주시고, 또 붓 방향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 이렇게. 아주 밝은 면은 없겠죠, 돌아가니까. 아, 요런 데는 공간이 생겼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칠해주세요. 공간이 생겼죠. 팔하고 이 옆구리 쪽이 붙어 있지 않고 공간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 생겼죠. 공간이 생겼다 하면은 빛과 공기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로 가는 면을 발라주면서도 이렇게 외곽을 한번 더 팔을 또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같이 섞어주기도 하고 분리시켜주기도 하고 하면 이 팔과 옆구리에 공간이 생기겠죠. 공간은 빛과 공기, 빛과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곡선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편안하게. 역시 붓등과 붓끝을 같이 활용을 해서 구조의 결대로 모양을, 곡선이면 곡선,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자,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려주면은 힘을 좀 더 줘서 또 방향을 돌려서 면 연결하고. 자, 이쪽은 좀 어둡죠. 좀 어두워요. 드로잉 붓질, 이렇게 붓을 계속 돌려주세요. 이 방향, 이 방향. 연결할 때는 이렇게, 모양 만들 때는 날카롭게.
여기도 공간이 열려야 돼요. 다리와 허벅지 세운 부분과 배하고의 사이에 공간이 열려야 돼요. 뭔가 두께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살살살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외곽이 끝이 아님을 돌아가 있는 면을 의식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 옆구리 옹기둥 큰 면을 함께 잡아준 작은 구슬들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크게 큰 터치를 써서 큰 구조 옹기둥 옆구리는 옹기둥 그 옹기둥을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님을 여기까지 보일 뿐임을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형태가 너무 또렷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만들긴 만들되 너무 또렷하지 않도록 이게 돌리는 거지. 이게 돌리고.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손 안에서 붓을 요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돌려주는 거지. 요렇게, 또 요렇게. 말랐어요. 말라서 갈비뼈 모양도 보이고 늘어진 배도 얇아요. 두껍게 중간면을 너무 오버해서 말르면 안 돼요. 돼지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뒤에 팔 뒤에 다리 뒤에 있는 옆구리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팔 뒤와 허벅지 뒤 다리 뒤에 있는 옆구리 항상 그리면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뒤로 가는 부분인지 앞에 있는 부분인지 공간 거리를 항상 의식을 하면서 발라줘요.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만 의식하면 안 되죠. 이 넓은 공간에서 차지하는 이 위치 늘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가 됐다. 마무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밸런스 맞게 완성이 되었다. 완성 하면은 다시 뒤에 나가서 전체를 읽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발과 발 주변만 묘사를 하고 나머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